온 집안에 냄새 풍기고 정말. 시영아, 시영아, 전복 좀 먹어봐. 아주 싱싱해. 안 넘어가. 먹고 기운 차려야 내일 출근 오지. 먹을 거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마. 언니 때문에 일부러 사보냈구만. 나으면 먹을게. 맛있어. 아주 그냥 힘이 불끈 솟는 것 같네. 이래서 전복전복 하는구나. 아유. 좀 열어. 고추장 냄새 역해. 엄마 창문 열어. 아우, 안 씹힌다, 딱. 딸 있어야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나 아주 나한텐 포도 좀 한번 짜준 적 있어요? 어떻게 그 힘든 양집을 내고 있냐고요, 지켜서서. 설마 오늘 해서 갖다 줄 건가? 이제 내 심정 좀 알겠구만. 그거 해서 언제 갖다 줄 건데? 되는 대로요. 그럼 오늘? 네. 여기서 안양까지 갖다 준단 말이야? 빨리 먹어야 내일 출근해서 일하죠. 정성이 뻗쳤구나. 만정성이 뻗쳤어.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아버진 결혼한 남편이야. 니들이 결혼을 했어 뭘 했어. 집에서 편안해 주는 거랑 안양까지 갖다 주는 거랑 같아? 어머니가 하시는 거 아닌데 왜 자꾸 그러세요? 결혼해서 너 같은 아들 열만 나. 글쎄 오늘 해서 갖다 준대요. 헤어지긴 글렀어. 아, 병들 것 같아. 난 생긴 지 옛날이다. 영아 외할머니가 그러는데 그 수석 입으로는 헤어진다 어쩐다 하지만 길라 더 애타게 만드는 것 같다고. 아이 그런 거 있지 않냐. 응? 안사두니 떠나세요. 이만 헤어집시다 하면서 눈물 살짝 찍고 나면 사람 더 돌게 만든다고. 그 새침대기가 그러고 남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나서 각서를 받든가 하고 아니면 양심에 호소를 하든가. 자기 같으면 그러겠대. 아, 존심 상해. 저건 저렇게 미쳐서 돌아가고. 저런 모습 어머니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아, 지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뭐. 지 아버지 하는 거 30년 동안 보고 그대로 하는 거야. 희란 안 그러잖아요. 아, 희란 내가 교육 시켰잖냐? 모습 안 되게. 아. 아유, 이거 무슨 냄새야? 아이고, 야, 애비 오는가 보다.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이거? 아유, 어? 수석님 갖다 드린다고 길라가 양집 내고 있어요. 양집은 왜? 맛있는 것도 아닌데. 아프시대. 왜? 도련님, 그 수석 검사 병이 났대나? 지금 양집 내고 있다는 게 갖다 준다고. 엄마, 그 시험이 돌아문지겠다. 우리 엄니가 문제가 아니고 나가 돌아버리겠어. 누군 결혼도 안 한 여자한테 그 힘든 양집까지 내다 갖다 주는데. 아니 우리 영아 아빠 뭐예요? 나 아플 때 주가 한번 써줘 봤냐고. 왜 나한테 그래야? 주말에 놀 때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나가 아무래도 엄마 말 듣다가 부서방 길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아이고 질게 봐. 그런 짜잘짜잘한 것보다는 지목 지대로 하면 돼야. 월급 따박따박. 사람이 밥만 먹으면 단가?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인간미가 있어야지. 월급만 갖다 준다고 남편 아니여.
마누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지대로 남편이여. 아이, 사랑하자네. 사랑에도 퀄리티가 있고만. 무엇이 뭐요? 쉽게 말해갖고, 어? 그 질 좋고 우수한 거. 우리 부서방은 점수로 따지면 70점이야. 어쨌든 그 짜잘한 거 갖고 긁어 싸지 마라. 남자는 착하고 돈 잘 벌어오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마누라 살갑게 챙기지도 않는디 뭐가 착혀? 산책 땡겨오는가? DVD 빌려요. 저 사람 뭐 화났어요? 내가 잔소리 쪼깐 했더니. 원님 덕에 나팔 본다고 우리만 잘 먹네. 그러게. 원님은 한 수저도 입에 안 대고. 엄마,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 팔단 더 좋은가 봐. 원래 나쁜 년 나쁜 놈들이 신랑 먹 마누라 보고 더 있대. 죽 넘는 거 아니야? 뭐? 죽. 죽. 아. 아유. 아빠는 친구는 또 누가 돌아가셨대? 다시 안 물어봤어. 한 번 더 그 수속 검사를 만나서 어떤 생각인지 알아봐. 진짜 헤어질 생각인지 아니면 쉬운지. 네. 아유, 자식. 내가 낮에 그만큼 붙잡고 얘기를 했구만. 걔도 당신도 안 닮고 누굴 닮았는지 몰라. 성격? 애미야, 보니까. 제가 그렇게 고집이 세요? 사랑에 대담한 거. 여기 웬일이에요? 아는 선배 언니가 이사 왔어요. 아, 303호요? 네. 어떻게 알아? 어제 거기 이사 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 든 줄 알아? 아니, 무슨 생각이야? 도담 씨가 자기 좋아하는구나. 에이. 미녀야, 아빠 오셨나 보다. 어? 아빠? 아니요, 손님 뵈러 왔습니다. 아, 자,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더니 손님 아프시다고. 아, 네. 내가 전화 받았어요. 이거 양집인데요. 네. 손님 드셔야 하거든요. 누구셔? 저... 언니랑 같은 방 근무하는. 안녕하세요, 부릴라라고 합니다. 예, 잠깐 들어와요. 성님 아버님은? 문상이요. 예, 저기 성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언니, 부길라 검사 왔어. 가라 그래, 그냥? 뭐 양집인가 내왔대나 본데. 잠깐 들어오게. 들어가세요. 전화는 안 받으시고 아프시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차 뭐 마셔요? 아니요, 이것만 드리고 갈 겁니다. 저기 수저 좀 주실래요? 예.
안 받으시면 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코 맞고 한 술씩 드셔야 해요. 예. 어, 냄새. 손님, 코 막으세요. 나 비위 약하단 말이에요. 코 막으면 몰라요. 일단 먹으면 그런 대로 구수해요. 내가 뭐 중병이나 걸렸어요? 마냥 쉴 형편 아니시잖아요. 내일은 털고 일어나셔야죠. 제가 코 잡아드릴게, 드실래요? 맛보지 말고 드세요. 저희 아는 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는데 이 집 해먹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데요? 제가요. 어떻게 만드는 건데?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과 정성.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내일 웬만큼 기운 차리실 거예요. 어휴,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몰라. 양재 흑염소 공군가 보지?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뭐가 이렇게 많아? 한 컵인데 뭐가 많아요? 두 번만 더 드시면 되겠네. 나 먹으면 바로 가요. 네. 말 안 들으면 수성님 속 끓이시니까. 어제 마음에 없는 얘기 하시고 수성님도 속상해서 병나신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마세요. 식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저야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좋고요. 가. 맨날 가래. 얼른. 알았어요. 근처인가 봐요? 아니요, 아현동이요. 아니, 아현동이면 굴레방 딸이 있는데? 네. 아, 그먼 데서? 일요일이라 금방 왔어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양취했어? 죽 먹어야 되는데. 속 니글거려. 흑염소 구운 거지? 아니. 양집이라며. 소의 내장, 양 있잖아. 아, 그 양. 그걸 죽든 해나? 달달 볶아서 낸대. 개운하게 참외 먹어. 잘 거야.
아, 기껏 죽서 놨더니. 내일 아침 먹으면 돼. 금녀 요새 안 가지 나갔어? 별로 자른 것 같지도 않아. 좀만 다듬었어. 미용사가 머리 짧으면 얼굴 더 커 보인다고. 야, 죽들 안 먹을래? 냉장고 들어가기 전에. 아우, 배불러, 배불러. 배부르다면서 과일은? 과일 뺀 따로 있지. 응. 나 F킬러 검사 봤다? 다녀갔어. 깨끗하게 생겼지? 응? 어. 천상 검사 얼굴이더라. 반듯하니. 참 출세하고 볼 일이야. 언니 아프다니까 양집 데려서 여기까지 갖고 왔다니까. 아윤동에서 여기까지. 현신 수석님, 수석님 하면서. 쟨 나가나 들어오나 공주대접이야. 여자들 보통 직장생활하면 커피 심부름 한다며. 요즘은 그렇지도 않대. 어쨌든 남자부가 깍듯이 모셔주니 얼마나 좋을까. 후배도 보통 후배냐? 잘난 검사 후배가. 그러게. 나 언니처럼 한 달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어. 다 노력한 대가야.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얼마나 고생했니? 거미처럼 말라가지고 뻑하면 코피 쏟고. 그렇지. 보니까 어제 아프려고 컨디션 안 좋아서 울고 막 그랬나 봐. 맞아. 뭐해? 책 봐요. 장모님이 뭘 하셨길래? 엄마 때문 아니고 오빠 때문이요. 내가 뭘? 도련님은 사귀는 여자 아프다고 그 힘든 양집까지 내서 갖다 주는데 오빠 나 아플 때 사과 한번 갈아준 적 있어? 그랬던가? 난 깍두덕에 최선을 다하는데 오빠 노력하는 신용도 안 하고. 나야 바쁘니까 그렇지. 도련님은 더 바쁘네요. 맨날 야근에 주말에 한가하게 빈둥거리는 걸 못 봤고. 길란 지금 한창 빠져 있잖아. 아, 그쪽은 연애고 우린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이고. 연애보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지 않나? 부부가 됐으면 더 상대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난 고로코롬 배웠는디 오빠는 아닌가 보네. 주소방, 휴대폰 오는 게비요. 예. 자. 쭉. 어때 아빠? 삼냄새랑 아주 좋지? 정작 시향이는 못 먹고 우리만 오늘 신나게 때려 먹었네. 어. 그 후불 검사 와서 그것만 주고 갔냐? 응. 언니 먹는 거 보고. 무슨 얘기하는 것들은 없고? 아픈 얘기 두세 마디 하고 갔지? 왜? 정성이 남달라서. 수석님, 수석님 굽신굽신이야. 원래 검사들 상명하복이래잖아. 선배한테 꼼짝 못한대. 알아. 아빠, 우리 예비형 복감 너무 괜찮지? 어? 언니에 대한 마음이 그냥 절절히 느껴지지? 어? 좋으니면 좋겠구만. 아이고, 그럼 우리 시향이도 있는 집 딸이면 얼마나 좋아? 그러게 말이야.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자기는 땅바닥인데 상대는 하늘이길 바라면 도둑심보야. 초원이 여봐. 시향이 얼른 가서 애도 낳아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야? 그쪽에서 애 안 바란대냐? 나하고 말도 섞기 싫어?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애에 대한 집착 덜한 것 같아. 아주 사고방식이 나이스해. 하여튼 큰언니를 위한 맞춤 신랑감이야. 할머니 자. 앉아. 왜 왔어? 그래서? 자기 아플 때 사과 한 조각 갈아줘 본 적 있냐고 하는데 할 말 없잖아. 아니 진짜
나도 여자지만 여자들 남하고 비교하는 데는 뭐 있다니까. 어떻게 할머니? 결혼하고 더 잘해줘야 하는 건 맞긴 맞는 말이고. 낚은 고기에 미끼 주는 거 봤냐고 그래. 정말? 아니, 농담이고. 이렇게 해. 나는 단순해서 두 가지는 못한다.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밖에 나가서 외간 여자들 보고 침 흘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월급 타서 술값으로 날리는 것도 없고, 도박 같은 것도 모르고, 말 그대로 바른 생활 사나인데, 응?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하고 바가지 긁으면 나는 정말 도저히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 그래도 수긍 안 하고 쨍쨍거리면? 그럼 더 세게 나가야지. 보따리 싸라 그래? 아니. 옷 딱 입고 나가. 나가버려. 얼로? 아, 병원이든 여관방이든. 그리고 그 다음 날 두라. 또 잔소리하면 바로 또 나가. 그리고 이틀 밤 자고 들어와. 들어왔는데 그냥 불만 터뜨리면 또 나가서 일주일 있다가 들어와. 그러면 절대 바가지 못 긁어. 맞아. 나라도 아무 말 못할 것 같아. 기싸움이야. 한번 놀리면 평생 큰 소리 못 치고 마누라한테 휘둘려. 네 아버지 봐라. 하여튼 우리 할머니, 꾀순이 할머니. 나 아니었으면 지금 고달픈 젊은 아빠요. 야, 혜나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집 나왔어요. 집을 왜 나와? 언제? 5시 못 돼서요. 왜? 어서 일어나, 응? 삼촌은 운동 가세요, 그냥. 넌? 전 생각 좀 하고요. 들어갈 생각해. 잠깐 앉아 있어, 응? 좀 어때? 아, 많이 나았어. 출근할 수 있겠어? 어. 아휴, 하루만 더 푹 쉬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 왔다. 마스터 아침부터 못 봤지? 누가 아침부터 문자야? 수성님 좀 어떠세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어, 나 출근 못할까 봐. 어제 왔던 그 검사? 먹고 좀 들었니? 아니요. 그럼? 엄마한테 내가 뭐 좀 따졌어. 뭐 가지고? 한잠도 못 잔 거 아니야? 네. 얼른 들어가 자. 연진은 방해하지 말고. 응. 가자. 전복 쭉 싸왔냐? 어, 잔뜩 싸왔다. 내장 넣고? 어. 자. 엄마, 내가 어제 안 아팠으면 백화점 가서 옷 샀을 텐데. 괜찮아. 옷이 문제야. 이번 주에 가. 그래. 그리고 크리스탈 호텔 사장한테 고맙다고 전화해줘.
아프다고. 갈비에 전복에 그 귀한 홍삼까지 사서 보내줬는데 입 싹 씻은 경우가 아니잖아. 응? 알았어. 언니야, 이따 몇 시까지 데리러 가면 돼? 6시쯤. 알았어. 전화 오기 전에 꼭 해줘. 오늘 나올 거야? 글쎄. 혜나한테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응. 걔네 엄마 아빠 사이는 좋대? 그럴걸? 먼저 올라가. 네. 여보세요? 치아 씨 나. 네.